참 따로따로는 참 좋은데 이 둘이는 금극목이라. 금극목이요? 아, 예, 간단히 말해가지고 자옥 씨가 도끼고 이 순재는 나무거든요. 도끼가 자라는 나무를 그냥 팍팍 찍어가지고 어? 이거 베어버리는 형국이라서 이게. 그럼 제가 이 선생님을 다치게 한다는 말이에요? 아, 예. 말하자면요. 예. 아까부터 말씀도 안 하시고 왜 그러세요? 아무것도 아니에요. 혹시 아까 제 친구 놈이 나무가 어떻고 도끼 어떻건 그 말 때문에 그러세요? 뭐. 아이고, 그놈은 그 허황된 말에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.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. 근데 생각해보면 딱히 틀린 소리도 아닌 것 같아서요. 예? 선생님 저 만나고 많이 다치셨잖아요. 아니, 무슨 언제? 그 왜 자욱씨 탓이에요? 궁합이니 뭐니 그런 거 저 안 믿습니다. 별 시답잖은 소리 신경 쓰지 마세요. 저 이거 뭔데요? 아, 어저께 그 얘기 듣고 영 마음이 안 편해서 용한 점쟁이 집에 갔었어요. 아이고, 아, 그런데 뭐하나 또 자욱씨도 참. 근데 그 점쟁이도 그러더라고요. 제가 남자 관에 넣을 사주라고. 예? 관이요? 그래서 말인데요, 선생님이 이걸 지니고 다니시면은 괜찮으실 거래요. 전 이런 거 안 믿습니다. 선생님, 우리 이런 거 믿으면서 시간 낭비한 대신에 앞으로 남은 날들 어떻게 더 살아가면서 살까 그 생각만 하기로 해요. 선생님, 자 혹시 선생님. 안에 계시지? 네. 아버님. 찾으세요. 아이고. 응? 왜요? 눈에 뭐 들어갔어요? 아우, 이게 뭐야? 제가 불어드릴까요? 아우, 운전하시는데 어떻게. 이리 좀 보세요. 됐어요? 아우, 이게 왜 이러지? 네, 다시 한번 봐봐요. 간단히 말해가지고 자옥 씨가 도끼고 이 순재는 나무거든요. 예? 도끼가 자라는 나무를 그냥 팍팍 찍어가지고 어? 선생님 저 만나고 많이 다치셨잖아요. 제가 남자 관에 넣을 사주라고. 선생님! 갑자기 밤에 산책하자 그러셨어요? 원래 밤에 잘 안 다니시잖아요. 제가요? 아닙니다. 아, 정선도 밤에 가끔 산책하는데요. 그러셨어요? 근데 이게 무슨 소린가? 그러게 말입니다. 누가 공원에서. 국 하나 봐요. 그러네. 요새도 국 같은 거 하나? 그러게 말이에요. 선생님이 이런 거 딱 질색이시죠? 그렇죠. 전 이런 거 아주 딱. 어디서 이런 잡기의 기운이 도는가 했더니 호호라 남자만 잡아먹는 처녀 귀신이 들렸구나. 네? 왜 이래요? 하늘의 명왕수님, 바다의 명왕수님, 이 더러운 계집을 어서 잡아 갇혀서. 왜 이래요 진짜. 선생님, 선생님, 물러가라, 물러가라. 어머, 왜 이래요? 잡기는 물러가라. 아버님이 놓아주신다. 물러가라. 어, 이거 뭐야 진짜. 선생님.
혹시 왜 그런데요? 몰라요. 어, 왜 이래요 진짜. 왜 그런데요? 몰라요. 올라가라.